야, 은창이! 뭐 찾아먹겠다고 이 먼 데까지 왔냐? 여기가 멀긴 뭐가 멀어? 어디, 서울만큼 먼가? 하, 요거 한마디도 안 지고 대던 거 봐. 신고식 할 때 나도 있었어야 했는데. 아, 신고식은 왜? 양손에 빠따를 들고 그냥 우다다다 해서 들어오지도 못하겠을 텐데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신고식 때 자리를 비워주셔서. 어쨌든 왔으니까 잘 놀다 가라고. 안에 있는 놈들은 다 취향이 아니라 네 옆에 죽치고 있어야겠어. 저리 좀 가서 동료들과 어울리시죠. 오, 그래? 그럴까? 그래. 싫은데? 그렇게 말할 줄 알았군.
요즘 울산 상황은 좀 어때? 뭐 특별한 건 없지. 주력은 다 서울로 갔으니까. 아예 남쪽에는 신경 꺼버린 건가? 글쎄, 소형이나 마산 쪽 얘기 좀 해보지 그럼. 마산은 조직이 진출한 역사가 짧잖아. 정말로 척박한 신천지라고 볼 수 있지. 하지만 소형은 어마어마하게 적응을 잘 해가고 있다. 이런 얘기지? 넌 나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? 귀에 이미 박히게 들었잖아, 소형 자랑질. 잘난 게 있으니까 자랑질을 하지. 정은차, 너는 뭐 없냐? 좋을 따구로 자랑할 게 뭐 있어. 그냥 큰돈이나 뜯고 가끔 얻어 터지고 그러지. 아이고, 그랬지요. 은창이 저 터졌지요. 아, 늑상 한번 당해볼래? 아유, 은창이 화났죠요. 와, 진짜.
그래서 넌 앞으로 뭐가 될 생각이야? 장래희망 물어보는 거야?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들렸나? 별로 생각해보진 않았는데. 대개 조직에 들어오면 최소한 지부장 정도는 해보겠다 이런 각오 있지 않나? 지부장 되면 뭐해? 와, 전국의 선진화파 꿈나무들이 들으면 아니겠는데.
꿈나무가 다 얼어 죽었어. 이 바다도 꿈나무가 있게. 넌 참 말하는 게 희한하단 말이야. 뭐가? 일반적인 놈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. 야망이 없잖아. 배알도 없고 근성도 없고 여자도 없고. 그만 그러길래. 나도 굳이 따지면 꿈이 없는 건 아니야. 오, 그래? 그럼 정은창 조직원의 꿈을 들어볼까? 뭐야, 말하기 싫어? 굳이 나눌 필요는 없잖아. 어허, 우리 사이가 좀 더 끈끈한 줄 알았는데. 글쎄, 난 소형이 어떤 사람인지 가끔 잘 모르겠더라. 못 본 지 오래됐다고 감을 잃었네, 이게. 내가 어떤 사람이긴, 소환국이잖아. 내가 언제 그런 거 얘기했어? 따지지 좀 마라. 난 물 빼러 간다. 형 없다고 또 쫓아오지 말고. 있어라. 다시 만나지 말자고.